이어서 만나볼 밴드는요, 2011년에 결성한 팀이고요, 요즘 홍대에서 완전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밴드라고 합니다. 바로 블락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팀 이름 블락스가 네. 어떤 뜻인지 궁금한데, 혹시 뭐 그거예요? SNS에서 블락한다? 아니요, 그건 전혀 아니고. 네. 그 블락이란 단어의 뜻 중에 그 뭐 단단한 덩어리 혹은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레고 블럭 할 때 블럭인가요? 그런 블럭.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네. BLOC가 네. 뭐 영국에서는 어떤 뭐 연합 이런 식으로 연합. 쓰인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미에서 따와서 블락스가 됐어요. 최근에 싱글 앨범 냈고요. 그 전에 네. EP 앨범 내신 거죠. 네. 서울 전자음악단의 신윤철 선생님께서 네. 선생님이라고 하지 말죠. 그냥. 신윤철 씨가 네. 프로듀싱을 하셨고 네. 원테이크 녹음을 하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 앨범은 다 이제 이런 공연장 한 공간에서 네. 다 이렇게 띄엄띄엄 다 떨어져서 칸막이 치고 네. 서로 보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한 번에 그냥 했거든요. 그게 진짜 10년, 20년 한 팀들도 하기 힘든 거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대단한 거예요, 진짜. 제가 들어봤는데 정말 원테이크 줄 몰랐어요, 저는요. 노래는 어떻게 만드세요? 뭐 좀 누가 만든다 이런 게 있나요? 그 곡마다 여태까지 나온 곡마다 다 다른데 네. 뭐 누군가 어떤 테마나 동기를 먼저 네. 그러니까 적게 한 뭐 네 마디라도 네, 이렇게 네. 만들어 와서 머리 맞대고 완전 거기서 의견들이 네. 막 쏟아져 나오면서 그렇게 비벼대요. 비벼댄다. 네. 아, 몸을 비비는 건 아니죠. 아, 그건 머리를 맞대고 네, 그렇죠. 몸은 떨어뜨린 상태로 네. 생각을 비비는. 네. 아, 음악이 되게 독특한데 네. 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대에서 좀 뜨고 있는 밴드라면서요. 근데 그게 네. 약간 그런 호칭이 3년 네. 동안 붙어 있었어서. 아, 지금 되게 천천히 떠오르고 있는 거네요. 천천히. 예. 장수하려고. 처음에 이렇게 갔다가 계속 이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예. 떴다가 내려오는 것보다 조금만 올라가고 예. 싶어요. 근데. 조금만 더. 네. 조금씩 더. 네. 아무튼 그러면 우리만의 어떤 추구하는 장르든 추구하는 사운드든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거가 있나요? 계속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추구하는 사운드가 예. 저희 안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좋아하는 음악이 되게 다양해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시시각각 계속 뭔가 새로운 것들이 저희 안에서 나오거든요. 네. 저희는 그때 나오는 그거를 그냥 캐치하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저희도 뭐가 나올지 사실 몰라요. 어느 날 뭔가 좋은 동기가 나오면 요건 약간 이런 느낌이 좋을 것 같다라는 거를 각자 꺼내서 네. 거기서 나오는 걸 그냥 이렇게 막 하거든요. 예. 와, 되게 자유분방하네요. 네. 또 어떤 게 나올지 앞으로 모르는 저희도 거고요. 모르죠. 예. 오, 기대됩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블락스의 음악적인 꿈이나 목표가 있다면 뭘까요? 시시각각 변하나요? 아니요. 저 기타 치는 성민이가 뭐 자주 종종 하는 소리인데 네. 뭐 진짜 나이 엄청 많아서도 지금이랑 똑같이 이 자리에서 연주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종종 해요. 네. 네. 그게 사실 뭐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고 네. 올해는 좀 더 점점 더 큰 무대 쓰는 게 뭐 네. 목표죠. 목 좋네요. 말을 하려고. 네. 저 자주 얘기하는데 그냥 네. 이 친구들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좀 나이 들어서 오래 밴드 하신 분들 보면 너무 멋있더라고요. 왜냐면 그쵸. 밴드 하는 게 되게 이게 재밌지만 힘들 때도 엄청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친구들 너무 좋아가지고.